그냥 카메라를 보고 삐진 여자친구를 풀어주는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십시오. 네. 네. 누구부터 하실까요? 네, 수현이 형. 용기 아, 있는, 무슨 소리야? 용기 있는 자가. 어? 용기 있는 자가. 제가 봤을 때 우성 씨가 용기. 맞아, 용기가 가장 있어 보여요, 우성 씨. 저요? 네, 우성 씨. 저 세상에서 용기가 가장 없습니다. 이럴 건가요? 이럴 거예요. 이럴 건가요? 어딜 보고 하면 되죠? 뭐, 저기, 네. 이런 거 힘든 것만 다 시키지 말라고. 삐져 있어. 누가요? 여자친구가. 야,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야, 해리포터다, 해리포터. 야, 마법으로 가, 마법으로. 감정을 잡으시고. 감정.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왜 그래? 아니, 여자친구가 삐졌는데 왜 자기가 화났냐고요. 너 미워. 나쁜 남자야, 나쁜 남자. 너 미워! 너 미워! 아. 뭐 하는 거야? 애교 부리는 거야. 하트 터치! 하트 터치! 제발 이 분위기를! 저는 굉장히 남자다워요. 네. 저 굉장히 남자다워서. 상 남자라고 자신이. 삐졌어요 지금? 네. 아 오빠 어떻게 내 눈 앞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? 아. 장난해? 아,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알았어. 그 정도 너무 네, 좀 살짝 해주세요. 알겠어. 네. 오빠 어떻게 내 젓가락을 안 나눌 수가 있어? 아 미안해. 이따 대신에 밥 먹고 내가 영화 보여줄게. 가자. 됐어. 팝콘은? 네? 나초 좋아하니? 아니 팝콘. 아 팝콘. 나 갈릭맛 좋아해. 나는 갈릭맛 싫어해. 대체 뭘 좋아하는 거지? 난 카라멜만 먹을 거야. 카라멜만 좋아해. 사운드. 아 진짜? 내가 그럼 캐러멜 반반 가능하니? 그래. 아니 이렇게 푸나요? 아니 이렇게 먹을 걸로 푸나요? 네. 아 좋아요. 저도 삐지면 먹을 걸로 풀거든요.